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재소송 실무강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근로자가 업무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지급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지급 처분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해서 유족급여 신청을 했지만 망인의 업무가 과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지급 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서도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정소송 중에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절차를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은 부지급 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를 제소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소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부지급 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은 부지급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소재하는 행정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법원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이나 근로복지공단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울산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소송의 원고는 당연히 부지급 처분 결정을 받은 유족이 되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산재소송 실무강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